안녕 여러분, 플레레입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고룡 언제 뽑았냐고. 짠! 울슈레 고룡! 제가 플래티넘 티켓으로 뽑았었고 중간에 커뮤니티 탭에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때 많이들 추천해주셔가지고 쓰기로 결정을 했었답니다. 현재는 제가 고룡을 진화시켜서 레벨 30 찍었고요. 에일리언과 좀비에 강하다 그래서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에일리언 좀비 대항이 엄청 없었거든요. 일단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래편 1장 여길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고룡 쓰고 내가 게임의 질이 상승했어요. 자, 이제 소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룡 나가라! 완전 빠르죠? 얘가 또 딜이 세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 단점이 없을 순 없겠죠? 가끔 밀려요.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어? 벌써 성부? 이렇게 우리 고룡을 쓰면 성부는 금방입니다. 진짜 성부에는 완전 최고. 레전드 스테이지의 게릴라 워리어 스테이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로노스랑 무트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고룡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좀 지나면 이때 고룡을 보내주면 빵! 이때 성부 됐으면 좋겠다. 그럴 리는 없겠지? 어, 뭐야, 맴매 선생이 나왔잖아. 몰랐잖아. 우리 고룡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약간 밀려. 살짝 밀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 방패가 좀 탄탄해야 하고요. 고룡아, 앞으로 가서 성부. 어, 죽었다. 네, 체력은 크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점, 급할 때 쓰기 너무 좋더라고. 에일리언이 나오는 미래 3장 스페인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고룡 있으니까 와, 최대 점수 세우기 너무 쉽던데? 저 그래서 미래편 1장 완전 쉽게 다 스코어 보상 받았잖아요, 고룡이로. 7500 됐고요. 바로 보내야 되겠다, 고룡이. 이게 확실히 에일리언 대항이라 에일리언한텐 좀 낫더라고. 요렇게 딜을 넣습니다. 오호, 좋아 좋아. 빠른 애 보내서 빨리 끝내버릴까? 딜도 잘 넣어. 이거 봐, 한 번에 끝나는 거 봤어요? 성부가 쉽다는 거. 그리고 멋있잖아요. 아, 너무 고민인 게 삼진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계달에는 뭐 하면 모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빨간 계달에 두 개랑 파란 계달에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데 진화? 어떡하지? 근데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화를 약간 고민스럽긴 하지만 고룡은 너무 오랫동안 쓸 것 같습니다. 고룡이 드래곤 라인 중에 최고라고 하죠.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도 잘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요. 안녕.